어느 동네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한 골목에 여러 개 있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보고 있기도 합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한 도시락은 물론 금융 업무나 택배, 심지어 세탁소 기능을 하는 편의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1,000원 이하의 금액도 신용카드로 부담 없이 결제할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편의점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근에 또 얼마나 많은 편의점이 있는지 직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G사 편의점. 골목을 돌아 20m 위치에 또 다른 편의점. 약 50m 간격으로 편의점이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 가장 많이 창업한다는 치킨집보다도 편의점 수가 많습니다.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보다도 편의점 점포당 인구 수가 적을 정도. 5년 사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들의 매출도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1년 편의점 업계 매출액이 10조였던 것에서 지난해 매출액은 15.1조, 매년 1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 점주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포 매출의 약 40%를 본사에 주고 전기세,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을 다 제하고 나면 실제로 적자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6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새벽 직접 매장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을 봤을 때 3만 원만 잡아도 한 달에 90만 원이에요. 근데 그 90만 원의 이익이 남냐? 절대 안 남거든요. 제가 6년 동안 해보니까는. 얼마 전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개업한 이 씨도 큰 꿈을 안고 창업을 했지만 개업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본사에 문의를 했지만 여름이 되면 매출이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만 들어 답답한 상황. 지금까지는 제 시급도 안 나왔어요. 원래 여름 한철 장사래요. 여름 장사로. 만일 장사가 안 돼 문을 닫게 될 경우 초기 지원금은 물론 인테리어 비용, 수수료 등을 모두 점주가 물어야 하기 때문에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위약금 내라. 편의점을 오픈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이거 뭐 진짜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전 프랜차이즈 상점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하면서 편의점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늘 아래 한숨을 내쉬는 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TBS 홍희정입니다.